올해는 여러 가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남태평양의 통가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 광동성을 시작으로 한 61년 만의 폭우가 7월 31일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엄청난 장맛비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중국 최대의 댐인 산샤댐이 이번에는 정말로 붕괴할 것이라는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물난리는 자연의 준엄한 심판이고 인간이 불러일으킨 재난이 한꺼번에 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 일요일 오후 1시 현재 5호 태풍 송다는 중국 상하이 동쪽 33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태풍이 아닐 뿐 태풍이 가졌던 강한 바람을 제외하고서는 엄청난 폭우를 중국에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6월부터 시작된 중국 쓰촨성 야안시를 시작으로 한 규모 6 이상의 연속 강진들과 쓰촨성 주변의 칭하이성, 깐수성, 신장 등의 연속 군발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근처 산샤댐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산샤댐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5월부터 쏟아진 폭우로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으며 이 지역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규모인 산샤댐의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수압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는 물론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영향을 받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5호 태풍 송다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상하이를 강타할 것입니다.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상하이 인근의 친산, 핑자산 지역에 원전이 7기씩 있는데 산샤댐이 범람해 이 지역이 침수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산샤댐이 붕괴되면서 홍수가 상하이를 강타하게 되고 5호 태풍 송다마저 상하이를 동과 서에서 강타하면서 상하이 주변의 모든 원전이 대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